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멀쩡하는 어른들의 진지한 러브만 취급합니다. 29세 이상의 심장 팔팔 뛰는 사랑 이야기. 1988 경고, 이 코너는 만 29세 이하 청취자가 공감하기에는 부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만 29세 이하 청취자들의 참여를 금합니다. 지루한 목요일을 가로지르는 효한나씨 혈흐르기 인사 나갑니다. 아우 수능날 쉬는 날 뭐? 화나요? 네. 주상수님께서요, 저 매일 라디오 듣는데요, 이 코너가 제일 재밌어요. 라디오 어머. 통틀어서 최고. 최고라고 정확히 지금 최고라고 죄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최고. 최고인데 네. 최고. 급하셨어 지금. 최고. 네. 아 이제 오늘 딱 수능이 이제 끝나고 많은 분들이 뭐 첫 연애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네. 오늘 아주 주제가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알려주세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네. 20살 첫 연애, 뭘 몰라서 생긴 일. 아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지금이야 뭐 산전수전 다 겪고 알 거 다 아는 나이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20살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첫사랑이 누구였는지, 첫 스킨십은 어땠는지, 처음이라 어설프고 서툴렀던 첫사랑 얘기 좀 털어놔줘 봐봐요. 기억나요? 첫사랑 기억나요? 그럼요. 몇 살 때? 저는 이제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 고3 때. 둘 다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연애를 연애하느라고 첫사랑을 19에 하니까 대학을 못 가더라고. 부모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걔네 부모님도 알았고 우리 부모님도 알았고. 아 서로 오픈했구나. 예. 그럼 먼저 고백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고백을 받았던 거예요? 제가 고백을 했죠. 역시 깡녀야. 깡녀. 안나 씨. 3893님. 샤디 저는 21살 때 짝사랑하던 애랑 잠깐 사귀었는데요. 사귀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만났는데 그 애랑 첫 데이트 할 때 포크로 감자튀김을 찍어서 먹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상피 포크로 제 인중을 찌른 거예요. 야, 아는 척하기 싫다. 너무 아파서 난리 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감자튀김을 찍은 다음에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와 진짜 그 상황을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포크가 한 4개 뻐쭉한 곳이 4개가 있잖아요. 그 앞에 남자가 앉아있을 거 아니야. 사실 인중이 급소거든요, 여러분. 맞아요. 급소예요. 급소잖아요. 네, 급소예요. 급소를 포크로 찔러버렸어. 아, 어떡하지.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21살 때 뭘 알겠어요. 그냥 잘 보이고 싶은 거야. 급여 생각난다. 남자랑 첫 데이트를 서울극장에서 했어요. 서울극장? 네. 지금 있어요? 없죠. 지금 있죠? 없나요? 없어요? 서울극장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야, 안나 씨가 어리지가 않구나. 네, 언니 동년배예요. 그러네. 동시대예요. 예, 네, 제가 언니 언니에서 그러지 동시대입니다. 서울극장 거기서 이제 언니 정장 치마를 빌려 입고 나간 거예요. 데이트하려고. 데이트하려고. 그러니까. 폼이 작잖아요. 그리고 우리 언니가 나보다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촉촉촉촉촉 하다가 거기에 그 왜 들어가지 마시오 할 때 봉 두 개 있고 가운데 이렇게 천으로 요렇게 요렇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촉촉하다 거기 걸려서 자빠졌어요. 언니 정장 입고? 언니 정장 입고. 그 옆에서 봤어요? 그 남자친구분이? 정면에서 봤어요. 네, 정면에서. 네. 그게 기억이 나네요. 아찔하네요. 엘린, 저는 20살 때 남친이랑 싸웠는데요. 너무 화가 나서 드라마처럼 뺨을 후려쳤거든요. 근데 팔이 안 닿더라고요. 그날 비가 왔는데요. 그대로 뛰어서 도망갔어요. 아, 이 반동으로 돌아서 바로 뛰어갔어요. 이게 꼭 그거 같아요. 우리 왜 저도 예전에 그 야구 시구를 하러 갔는데 시구를 할 때 마음이 앞서잖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빨리 던져. 내가 제일 세. 던졌는데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띵! 통통통통통통통 피우피우피우피우피우 그 느낌이지. 그치. 나는 최선을 다해서 팔을 뻗었는데 닿지 않았어. 이거 그냥 그냥 만화처럼 도망가야 돼. 이건 맞아. 답이 없어. 너무 맞아. 창피해. 너무 창피해요. 문선욱님. 네? 저는 첫사랑과 찔레꽃 넝쿨 아래서 키스를 했는데 온몸에 상처가 나는 것도 모르고 열중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키스를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입술만 너무 비벼대기만 해서 다음날 입술이 정말 퉁퉁 부은 거예요. 친구들이 너 입술 왜 그래? 라고 묻는데 넘어져서 그랬어! 라고 변명했던 기억이 나네요.
야, 넝쿨은 이거 온몸에 온몸 다 찢기는 정도일 텐데 넝쿨이 아, 가시가 있나요, 넝쿨이? 넝쿨에는 좀 몸에 이렇게 닿으면은 흉터가 남을 수 있죠. 와. 근데 지금 넝쿨이 문제가 아니야. 네. 지금 넝쿨 따위. 퉁퉁 부은 게 아니라 네. 뿌른 거죠. 뿌렀죠, 입술이. 부른 거, 부른 거. 0780님, 네. 저도 100일 때 뽀뽀하는데 쑥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확 밀쳐버렸거든요. 갸는 그게 충격이었는지. 걔가 아니라 갸라고 갸는. 보내주셨어요. 갸는 그게 충격이었는지 일주일 뒤에 헤어지자더군요. 그렇게 첫 연애가 끝났어요. 광민아 잘 살고 광민아! 있니? 미안했다. 야, 그땐 어렸어. 광민아. 광민이가 갸는 광민이었네요. 아, 우리 광민 씨 잘 살고 계시죠? 이선희님. 네. 첫 데이트 때 언니 부츠를 훔쳐 신고 미니스커트 입고 영화 보고 오다가 육교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엉덩이로 쿵쿵쿵쿵쿵 다섯 계단 내려왔어요. 이거 안나 씨가 보낸 거 아니죠? 안나 씨 아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사실. 아. 아까 극장 광고랑 거의 비슷하다. 내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나셨나 봐. 어. 이성희님이. 야, 엉덩이로 육교 계단에서 H.O.T. 안무를 했다고요? 단지 널 사랑해. 문희준 씨 안무를 선보였네요. 3465님. 첫 키스를 꼭 하겠노라 작정하고요. 벤치에서 제 무릎 베개에 그녀 머리를 눕히는 데까진 성공. 아, 이제 키스만 하면 된다 싶어서 고개를 숙여서 다가갔는데 제가 허리가 긴 편이라 누워있는 그녀의 얼굴까지 닿지 않는 거예요. 일단 무릎을 살짝 들어서 성공. 하지만 곧 무릎이 후달려서 그녀의 머리가 덜덜덜덜덜 야, 안마 의자다, 안마 의자야. 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완전 기억이다. 이건 현실, 현실이다. 어떡해. 요롱이었던걸 까먹었어. 웃긴데 좀 슬프다. 어떡해요. 진짜 웃기다. 왜냐면 그리고 안 닿으니까 발꿈치를 딱 들은 거잖아요. 들어서 높이를 맞춘 거지. 근데 덜덜덜덜 다리가 근육, 근력이 모자르니까. 이게 허벅지 운동을 좀 했었어야 네, 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 아, 야, 어떡하냐, 진짜. 아, 여자분이 얼마나 웃겼을까요? 도도도도. 아유, 키스하려고 별짓을 다 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구호구이님, 스무 살 때 첫 남친이 부산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남자랑 여행 간다고 하면 부모님이 난리 나던 시절이라 못 간다고. 아예 안 된다고. 아예 안 된다고. 거절 그랬죠. 근데요, 지금 그 남자랑 결혼 20주년이에요. 결혼할 줄 알았으면 그냥 그때 갈 걸. 애 낳고 키우느라 못 가고요. 애 다 크니까 또 코로나라 못 가고요. 20살 여러분들 여행을 그냥 가세요. 아, 그럼 가야지. 이건 유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 9592님께서도 네. 그냥 그때 고민하지 말고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마음껏 사랑해라. 맞아.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 엄마 얘기했던 거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거요? 제가 지금 이제 남편이랑 네. 엄마 나 오늘 집에 못 들어와.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 누구 친구네에서 자. 그래서 아니 경주랑 모텔 가. 그랬더니 엄마가 나한테 차라리 거짓말을 해. 안나야 너 누구 딸이니 안나야 거짓말을 해 엄마한테 진짜 아, 난 이 안나씨 이런 게 난 너무 좋아요 진짜 화냈어 난 엄마가. 너무 좋아 안나씨 아니 모텔 가는 거 나 엄마한테 사실 아,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죠 난, 부모님 걱정하실까 나는 거짓말을 봐. 하기가 쉬워요 네 에러 에러 에러